왔어? 어, 왔어요. 근데 일찍 왔네요. 가볼 옷을 입냐고. 네. 안녕하세요, 나자입니다. 자신있으세요? 어, 자신있지. 아, 우리가 일단은 뭐 시킬까요? 뭐 마실까요? 나 시켰어. 미카도. 시켰다고? 어. 차? 네. 어, 근데 차가운 거 아니야? 아니, 따뜻한 거. 센스 있네. 근데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무슨 차?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켰어? 많은데 네가 좋아하는 거? 아, 자, 아주 마시는 거. 아, 생강차? 어. 나는 생강차 마시려고 왔는데 다행이다. 응, 그러니까. 케이크도 시켰어요. 어, 시켰다. 커피 케이크 괜찮아? 케이크 괜찮아. 그냥 아, 우리가 어. 이 카페에 정말 그 메뉴에서 어, 선택한 내용은 세 가지 있어요. 영어로. 이거는 영어로. 그러니까요. 영어인데. 첫 번째는 cat stories. 두 번째는 why Korean language. 세 번째는 do you have Korean friends. 아, 제가 오늘은. 아니, 이거는 영어로 써야 되나? 아니면 한국어로? 아니, 사실은 네가 변하는 거. 네가 어떤 거가 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그, 선택할게요. 그게. 기다릴까? 응. 우리 차. 아니, 차가 진짜 맛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약간 키피톡 시작할까요? 네. 방금 우리 어, 선택한 내용은 바로 두 번째이고, 왜 한국어? 일단은 어, 아주 옛날에 제가 정말로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웠죠. 근데 약간 어, 시간 지나가면서 어. 뭔가 다른 이유가 생기고, 어.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약간 또 다른 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약간 한국 친구 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동갑이에요. 한 명은 동갑이고요. 또 한 명은 어, 오빠였고. 어, 그런데 무슬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한국어 너무 많이 부자라서.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속상했죠. 시간이 다시 약간, 어. 약간 이슬람에 대해서이나 아니면 무슬림에 대해서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이나 조금 더 약간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어는 이제는 조금 더 어, 열심히 배우고 있죠.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이나 아니면 약간 어. 마음이나 제가 뭔가 약간 얘기할 수 없는 어, 것들이 한국어로 변할 수 있어. 어, 제가 말레이 사람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레이어 어릴 때부터 많이 사용했죠. 어.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자기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레이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So when I grow older,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는 한국어로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약간 감정 변하는 거. 어. 사실은 한국어만 좋아 아니고 다른 언어도 좋아해요. 제가 언어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카페 톡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에이, 케이크를 안 먹네. 네. 그래서 뭐가 저한테는 질문이 없어? 없어.